달팽이 놀이와 망줍기, 고누와 사방치기. 이름은 생소하지만 30대 중반 이상이라면 어릴 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특별한 도구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우리 전래놀인데 리포트 보시고 이번 명절 어린 자녀, 친척들과 함께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한창입니다. 두 패로 나뉜 아이들은 바닥에 그려진 나선형의 안과 밖에서 서로의 진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 전래놀이인 달팽이 놀이입니다. 중간에서 만난 아이들의 승부는 가위바위보로 결정됩니다. 여러 번의 승부를 거쳐 먼저 상대의 진영에 다다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PC게임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노는 건 애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더 친근하고. 인근에선 안경놀이도 이어집니다. 한 명의 술래가 원 안에 있는 아이를 잡으면 술래가 한 명씩 늘어나는 전래놀이입니다. 점점 늘어난 술래들은 협동심을 발휘해 마지막 남은 아이까지 잡아냅니다. 이 학교엔 망줍기와 팔자놀이, 고누와 24절기 윷놀이 등 10여 가지의 야외 전래놀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전래놀이협회와 목포대학 등이 옥천과 천안, 진주의 초등학교에 시범 조성한 겁니다. 혼자서 즐기는 일반적인 게임과 달리 우리 전래놀이의 특징은 공동체성이 짙다는 점. 특별한 도구 없이 바닥에 금만 그으면 누구와 언제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아이 가족 간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아주 좋은 명절이 되도록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대신할 만한 전래놀이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